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승부사 양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예. 근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렇게 갑자기 난리가 어떤 난리죠?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 말씀이세요? 아, 노란톡방에 네. 노란톡방에 또 수익 났다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어떤 수익이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종목. 아, 혹시 7거래일째 상승 중인 그 종목 말씀이세요? 예, 네. 그렇죠.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뭐 수익이 크게 나셨다고 인증하는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HMM이죠. 오늘도 또 HMM 같은 좀 강한 종목들 우리 마감 시간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우리 명승부사 그리고 은별 씨와 함께 오늘도 수요일 좋은 투자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하다 혼란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떠한 공략주를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명승부사님께서 공략주를 가져왔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략주도 공략주이긴 한데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들도 좀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식과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나면요. 제가 오늘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알차게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명승부사님의 비법을 또 풀으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제가 USB에 저의 정수와 30년 노하우를 녹여서 경우꽃처럼 가려가지고 네. 만든 에키스들을 우리 문자로 응원의 메시지 주신 분들 5분을 뽑아서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꽃처럼 이 주식시장을 조금 더 단단하게 이기고 버틸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명승부사님, 명승부사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뭐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 이 시간 수요일 일주일에 단 한 시간 동안만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저희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명승부사님 정말 아쉬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조금 더 명승부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노란톡 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 뭐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 시간대 꼭 지켜주시고 저희 또 문자 이렇게 메시지로 3772 명승부사 보내주시면요. 지금 실시간에서도 또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수요일 1시간만 명승부사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명승부사님 바로 아래에 QR코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휴대전화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가져만 다셔도 노란톡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최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꿀팁을 많이 방출하고자 저희가 이 시간 알차게 활용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명승부사님 그럼 오늘도 좀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네. 자, 오늘 종목상담 129 출발해볼까요? 네. 종목상담 129 출발!
네,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코스닥이 상승을 주었는데 외인과 외국인의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적으로 돌아오면서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시가 뭔가 그 크게 지수가 한번 가고 나서 좀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새롭게 또 종목 장세가 좀 시작된다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코스닥 그래도 오늘 상승하면서 개인들의 좀 웃음이 좀 폈을 거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건 코스닥 랠리의 종목 장세에 대해서 좀 한번 또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지수와 함께 또 우리 증시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명승부사가 오늘 종목 상담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들이 기관과 외인의 순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종목 찾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나서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소형주들 우리가 낯설어하는 종목들이 좀 올라온다는 것을 본다면은 최근 이제 올라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코스닥 종목들 작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요번 주죠. 요번 주와 지난주 요번 달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 바로 HMM 과거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52주 신고가 오늘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벌써 장중에 거의 3만 원 가까이 상승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왜 오르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실적에 기반했다는 거죠. 실적.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털어나도 되면서 외인 기관 매수세와 함께 주식이 올랐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거와 함께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게 또 정치 테마주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 테마라고 불려지는 종목이죠. 진양화학. 진양화학이었는데 이제 뭐 서울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종목이 좀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상승 목표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이슈로서 오르는 테마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요. 이거 개발주 장세에서 실적이 많이 나는 종목들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투자가 되셨기를 기원하면서요. 또 우리 은별 씨에게 또 돌려 선물 타임 소개 들어봐야겠죠. 자, 은별 씨 한번 불러볼까요? 은별 씨. 여러분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명승부사님과 함께 잘 나누셨나요? 벌써 일주일의 절반도 지났습니다. 월화수목 5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지났는데 저희가 언제나 수요일날만 되면요. 명승부사님과 함께 하죠.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명승부사님과의 시간 보다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54번입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인데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를 적으신 다음에 전송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알찬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오늘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고 계신데 종목에 대한 고민도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역시 적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상담 받으시고 제가 또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이거 지금 수요일만 기다리기는 너무 아쉽다. 월화수목금토에 다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이 네 글자 명승부사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또 바로 답장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방송 중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기회, 명승부사님의 이 똑똑한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종목상담 119 7시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내일은요, 1시간 빠른 6시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명승부사님과 함께 전략 나눠볼게요. 명승부사님! 네, 오늘도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또 기다리고 계신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까?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네, 넷마블 16만 원이고요. 네, 얼마요? 16만 원이요. 아, 16만 원이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20% 비중 있어요. 아, 비중이 20% 있으시다. 어우, 네. 16만 원인데 12만 원, 4천 원까지 떨어져서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넷마블을 게임을 좋아하세요? 아니,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네. 게임주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주식을 좋아했나. 네. 아이들한테 요즘 쿠키런 막 잘 많이 하고 있어서 쿠키런 같은 건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넷마블. 그래서 게임은 꼭 아이들한테 야, 이 게임 어떠냐? 이 회사에서 어떻게 뭐 나온 것들이 좋냐? 일단 전망을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네. 자, 근데 어쨌건 손실이 나셔서 속이 네. 상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마블의 경우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고 있어요. 회사가. 영업이익이. 그 내년에도 실적은 더 좋아집니다. 예, 더 좋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외인 기관의 수급이 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높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넷마블 네오의 상장 이슈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아, 그건 뭐 아실 테고. 거기에 네. 이제 뭐 리니지 뭐 이런 것들이 2 뭐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트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봉에서는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좀 쉬어가면서 주식이 지수 종목이 최근 12,700원대에 저항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가뿐하게 좀 올라갔어야 될 때에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이제 내릴 게 없어. 크게 내릴 거. 이제 전망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는 또 이게 하락을 더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려올 게 없어요. 일단은 뭐 더 손실 나기는 좀 쉽지도 않다. 손실 나봤자 4, 5%, 뭐 3% 정도 손실 날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또 오르기도 어려운 좀 계륵 같은 상황이다. 저래도 네. 이제 넷마블에 대해서 주식을 살까 좀 고민은 되지만 당장 매수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거에 차트적으로 보면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제 이 주봉인데요. 오래 시간이 걸리면서 저는 좀 올해 중후반 정도가 돼야지 상승을 할 거다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가격은 13만 8천 원 부근, 13만 8천 원 부근에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 좀 못 미치겠지만, 일단은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16만 원. 어우, 근데 매수가 되게 높으셨네요. 이제 사서 16만 원을 기다리면은 모를까. 16만 네. 원에, 목표가 16만 원이에요. 이 주식이 할 수 있는 목표가. 네. 예. 16만 원 장기로 기다리면 온다. 네, 네.
뭐 한 1년, 2년 걸릴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 네. 은별 씨에게 좋은 선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은별 씨. 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넷마블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좀 네. 매수가가 목표가라서 좀 섭섭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손실 안 나오는 것도 무조건 중요하니까 네 전략 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시청자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차트가 되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되 돌려주세요 외치면 제가 한번 돌림판 시원하게 돌려볼게요. 네. 돌려주세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과연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돌림판 돌려봤고요. 빨리 차트도 되돌아가서 목표가에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아주 푸짐한 치킨 한 마리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전화 끊을 때는 웃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돌림판 푸짐하게 돌려 선물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4번, 문자 상담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저희 오늘부터 USB를 5분을 선정해서 이 시간 동안에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담긴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USB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응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가장 빠른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승부사님과 함께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 네, 지금 상담과 동시에 저희 또 노란톡에서도 또 상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로 참여하시고요. 저의 30년 내공의 정수가 담긴 USB 문자 보내주시면은 5분을 추천해서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상담을 받으셔야겠죠. 두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느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맨 방송 첫머리에 그 HM의 특정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야, 예, 예, 예. 예. 저는 그 HM을 갖고 있고요. 예, 예, 예. 그 매수가가 23,700원이고요. 예, 23,700원. 예, 비중은 31%입니다. 31%요? 예, 예. 수익이 나서 비중이 늘으셨는지, 처음에 매수한 예. 게 31%를 사셨는지. 예, 중간에 좀 샀어요. 중간에. 아, 예, 중간 더 사셨구나. 예, 이제 가는 거면서. 예, 그래서 수익이. 예, 노란색에서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어쨌건 수익이 좀 나셨어요. 예, 수익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올라갈지 궁금하네요, 이게. 자, 제가 어쨌건 HMM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네. 아, 예, 예, 예. 했는데 그거를 시청자분이 보셔서. 수익이 발생된 것 같아요. 네네. 자, 어쨌건 제가 HMM에 대해서도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근데 시가총액이 뭐 같은 동 시가총액에 있던 뭐 종목들로 보면은요. 빅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10배 이상 거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시총이 40조가 넘는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시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될까? 네네. 야, 그거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네네. 자, 이걸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 될까? 그죠? 자, 그것은 이제 제 차트적으로만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은 아직도 사실은 이 주식이 비싼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문제는 네. 이제 최근에 50% 이상, 이번 주만에도 40%, 50%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공개하지 않는 건데 저의 이제 우주 돌파 차트라 그래서 주식이 이제 이 선 일봉이죠. 이 빨간 선을 넘어가면은 보통 지난번에서도 고점이 어디였습니까? 딱 보면은 이 분홍대 가격대 그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한 네. 주식들은 이 차트에서 이 상단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번에는 차트적으로 보면은 그게 4만 2천원까지 있거든요, 사실은. 4만 2천원. 네. 저도 이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의 영역이지 4만 2천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수급적인 게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약간 매도를 좀 했어요. 네. 예, 매도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2만 6천원까지 다시 내려올 확률도 있다.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비중 30%니까 한 5에서 10% 정도 좀 차익을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시고 다 팔지 마시고 단기로는 뭐 좀 다시 내려왔을 때 조금 다시 보던가 예 그럼 심적으로 좀 편해지겠죠. 예. 그 중장기적 중기적으로는 저는 뭐 4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예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쨌건 수익 축하드리고. 또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선물 부탁드려요, 은별 씨. 은별 씨,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저희 시청자님께서 수익이 나셨으니까 좋은 기운을 좀 받아서 저도 돌림판을 힘차게 좀 돌리고 싶어요. 네, 선물해드릴 예정인데. 노란 도구 통해서. 네. 네. 시청자님께서 통해서 많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수익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저희 방송 네네. 앞으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다음번 종목도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보유 중이신 종목이 HMM이시니까 순항합시다 외쳐주시면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수익합시다. 네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힘찬 구호를 좀 외쳐주셨는데 수익 지금 많이 보시고 계시니까 좀 더 웃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면요. 가위바위보를 하신 다음에 저를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려요. 네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셋 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도 뭐 수익이 양념치킨 100마리는 네, 거뜬히 드실 수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네. 같은 경우에도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아, 됐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이렇게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는 종목상담 129 여러분들의 고민도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돌림판 돌려서 다음번엔 꼭 좋은 선물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요. 전화상담은 02-3772-0253원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보다 더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담긴 USB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간략히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 5분을 선정을 해서 이 비법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꿀팁들도 많이 얻어가시고요. 비법까지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함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명승부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네.
자, 30년 내공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진수를 담아서 경호꽃처럼 눌러서 압축한 이 진수 USB 안에 담았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텐데 좀 좋은 주식 고르는 법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몇 종목 좀 담았으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하셔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 또 새로운 분을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가진 종목은 셀트리온 32만 5천 원 30%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마음도 급하세요. 예. 예. 32만 5천 원이면은 셀트리온, 야, 셀트리온, 셀트리온 핫한 종목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명승부사도 한때 사랑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주가가 또 사랑할 만한 자리가 좀 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32만 원이면은 크게 손실이 아니시네요.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한 예. 주당 2만 원 손실 나셨다. 그럼 10주 해 봤자 20만 원. 아, 참을 만하시네. 100주 해 봤자 200만 원이신데 100주면은 너무 크니까 몇 주를 네. 갖고 계신지 몰라도 오늘 좀 올랐어요. 2.5%. 그죠? 네. 예, 올라왔습니다. 자, 어쨌건 뭐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아실 테지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처음에 과거 만 원, 2만 원대에서는 좀 많이 부정을 했어요. 이 회사가 클까, 성공할까, 어쩔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나주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앞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뜰 것 같다라는 단기 세력들도 있죠.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갔던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면요. 주가는 뭐 정상적인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기대감으로 너무 올랐던 거고. 그죠? 그 기대감을 네. 빼서라도 뭐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도 뭐 중장기로 좋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시총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너무 빠졌다고 미워할 것 같고 손실도 많이 난 것도 아닌데 또 저 셀트리온을 네. 가지고 계신 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주식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 빠진 데서 이게 뭐 손절하면 오르고 계속 이 단타 치시는 분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월봉 연봉을 보면요. 주가가 가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상승하고 있는데 혼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죠? 손실을 보는 네. 거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싼 틈을 이용해서 조금 매수를 해준다면은 주식이 저는 오를 거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네. 다시 뭐 한 35만 원 이상, 35만 원 이상까지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지금 그렇게 내릴 자리가 없어요. 지난번에서도 저기 제가 뭐 이런 때 많이 하락했던 자리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뭐 내릴 게 없다 그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도 네. 뭐 비슷한 자리다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꼭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은별 예, 씨에게 좋은 선물 부탁드릴 테니까 맛있는 선물 그리고 좋은 선물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맛있는 선물을 뽑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네. 선물 있으세요? 뭐 양념치킨도 있고 햄버거 세트도 있고 한데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네. 시청자님께서 부끄러움에 말하지 못하는 시청자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원하셨을까요? 돌림판이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으로 함께 나오시길 바라면서 선물까지 좀 푸짐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 마음이 덜 온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저에게 텔레파시를 조금 더 진하게 보내주셔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네. 하신 다음에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과의 보 중에 하나를 입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방금 전에 방송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와 비슷한 걸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테스트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가위. 아, 보셨네요.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 건지 두 번째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돌림판이, 그죠? 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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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 응원의 메시지를 지나서 양념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네. 문자를 통해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화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행복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돌림판 돌려 선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문자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데일리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댓글로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르게 해결책들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신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상담하시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만 드리는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 이번 주 수요일에만 받을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 명승부사님의 USB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다섯 분을 추첨을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어서 발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하러 명승부사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명승부사님,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돌려 선물 타임 중에 또 명승부사의 유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당첨이 안 되네요. 확률적으로 20%가 넘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요. 제 USB 노란톡에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노란톡에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인증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올라갔죠.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 잠시 후에 마감 시황 이후에 또 제가 그 종목에 대한 리뷰와 함께 그 종목 다시 한번 또 다른 종목일 수 있고 같은 종목일 수 있지만 또 좋은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와 문자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92님이 에코프로 개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인데 62,000원 비중이 30%인데 계속 내려간다. 재무 실적은 좋은데 인적 분할 발표 후 끝없이 내려가고 있다. 끝없이 내려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끝없이는 아닌데 어디가 끝일까? 추가 매수를 더 해야 할까? 자, 일단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유명해지고 익숙해져서 투자자들이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믿음을 가지면요. 크게 오르면요. 뭐 이 종목은 이제 괜찮겠지 하는 종목이 하락기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 미국의 테슬라도 보세요. 애플도 보십시오. 최근에 하락기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LG화학도 왠지 하락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100%, 200% 크게 오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아, 이제 LG화학은 좋은 기업이야, 믿어도 돼,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쯤 주식에 대한 고점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반등은 있을지언정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일목에서 이 구름대에 뭔가 단기적인 매도 신호가 이제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어쨌건 최근의 자리, 주봉자리, 뭐 다행히도 최근 자리를 저점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 자리에서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뭐 오히려 더 추가 매수보다는 5만 4천 원 정도로 좀 한 10%를 덜어낸다 보시고 길게 보면은 에코프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14,000원짜리가 7만 원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 HMM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아셨죠? HMM보다 더 많이 오른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장기적으로 최근에 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부터 오른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면서 비중전은 일부러 좀 축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2차전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좋네요. 2000번. 2000번님께서 기아차 87,300원. 기아차 87,300원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근데 장기로 보면은 그런 주식들이 언젠가는 또 신고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 때 사야지 그 종목을 바닥에 있을 때 좀 저기 소외를 받을 때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87,300원. 87,300원이면 최근에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87,500원이었는데 엊그제? 예. 엊그제 87,500원, 600원이었는데 뭐 한 이틀 떨어졌네요. 한 3일. 최근에 뭐 코스닥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애플카로 인해서 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이 급등 이후에 좀 조정 구간에서 다시 상승하느냐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요. 헤드앤숄더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최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 주가가 추가로 7만 6천 원까지 하락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률에 대해서 간과를 하지 않는 그런 순응하는 투자를 하셔야겠고 뭐 최근에 이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올해 많이 올랐죠. 주봉 월봉을 보면은 기아차도. 근데 인도네시아에 공장도 있고 뭐 회사는 좋아요. 하지만 조금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좀 쪼개서 우량주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렇게 분산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짱도련님께서 삼성생명 아 반갑습니다. 명쾌한 명승부사님 예쁜 별씨 여러 가지 나오셨는데 네 짱도련님께서 삼성생명 79,650원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죠. 근데 최근에 올라왔다가 좀 다시 내려왔는데. 79,000. 역시 손실이네요. 내가 사면 왜 고점이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렌저 밴드 하단에서 사세요. 하단에서. 볼렌저 밴드 상단에서 사시면 볼렌저 하나라도 키워놓으시고 상단. 지금 자리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니까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유해보자. 반등 시 그러지만 뭐 수익 날 때는 다시 한번 좀 단기적인 목표치 67,900원 정도 많지가 않아요. 그쯤에서 좀 비중을 줄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해드렸는데요. 또 좋은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은별 씨에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자, 은별 씨. 네, 오늘도 그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문자 두 분이 당첨되셨죠?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서 상담 받으신 분이 에코프로를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9092번님이시고요. 한번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에코프로 수익으로 갑시다. 우리 시청자님께 수익으로 가는 길을 활짝 기원하면서 마술 같은 돌림판을 제가 돌려봤습니다. 돌림판이 돌아가는 만큼 우리 시청자님의 수익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치킨 한 마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맛있는 선물 많이 뽑아드린다고 했는데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번호가 좋으시네요. 네, 2000번님이시고요. 기아차 상담 받으셨습니다. 기아차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
달리기 바랍니다. 아, 정말 주가도 이렇게 기아차 새로운 신차만큼이나 힘차게 달렸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선물, 지금 눈앞에 있는 선물은 오늘 뭐죠? 네, 치킨 한 마리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치킨 맛있게 드시고 기아차 수익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시청자님입니다. 과연 유튜브 시청자님도 치킨 한 마리가 당첨이 될까요? 짱돌이님이시고요. 삼성생명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제가 뭐 삼성생명의 수익을 지켜드릴 수는 없지만 선물은 한번 지켜드리도록 돌려볼게요. 하나, 둘, 치킨! 아, 저의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과연 치킨이 나올지. 치킨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게 뭐 양념치킨도 있고 치킨 한 마리도 있고 그런데 아, 너무 욕심이 과한 걸까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삼성생명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를 통해 당첨되신 분들은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USB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신청하셔도 가능해요.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투자 판단의 참고자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만 참여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에 시작하는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요, 홍프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에는 명승부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요일 6시에는요, 황주명 대표님이,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 하고요. 목금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종목상담 119 꾸려주신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저희 노란톡에 또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 종목 상담과 함께 저의 USB 진수가 담긴 USB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또 중요한 시간이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과 함께 이번 주에서 제가 다음 주 또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이 날 종목을 또 한 종목 관심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을 텐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관심주죠. 관심주 HMM이었습니다. HMM 지난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 주 무려 40% 이상 상승을 좀 주었습니다. 자, HMM 40% 이상 상승을 주었던 이유가 외인 기관의 매수 속에서 요 기업의 실적 증가와 함께 폭발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삼성화재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업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익숙한 종목들이잖아요. 익숙한 종목들에 대해서 손이 잘 나가는데 뭔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이 잘 안 나가요. 급등주를 쫓아가시는 분도. 근데 사면은 수익이 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낯선 종목들이 뭔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또 다음 주에 관심주죠. 다음 주에 또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자, 가수가 한 곡만 불러도 우리 김은국 씨 노랑나비 하나 불러도 유명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또 HMM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HMM이 40%라는데 괜찮겠어? 뭐 다음 주니까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이 가격이 오면은 한번 편입해 보겠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편입해 볼까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종목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고 저의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연속 관심주지만 이번 주 3주째 HMM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이 회사의 실적보다 아직은 또 저평가 구간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로 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주 3만 원을 목표치로 좀 정했는데 오늘 장중에 아쉽게도 3만 원에서 150원 못 미쳤어요. 오늘 3만 원이 딱 됐으면은 아 차익하고 또 한번 제가 매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돌파 차트의 저점 자리인 26,000원, 뭐 7,000원 밴드에서 분할로 비중 5%만 보세요. 5%만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자, 올라가면은 40%, 손절은 2%, 3%.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트레이드를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슨 마땅한 조건에 규합하는 공략을 써야 됩니다. 자, 목표가는 이번에는 4만 원을 한번 제시해 보는데요. 뭐 갈지 안 갈지 이번에는 좀 크게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HMM의 남자 명승부사니까 이 종목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마감 시황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뭐 크게 수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30년 이상 주식시장에 몸을 담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저도 깡통도 경험해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법을 좀 깨우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노하우와 정수를 또 USB에 담아서 제가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와 또 이 방송 내에서만 지금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기회를 좀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식시장에도 등산을 갈 때도 쉐르파가 필요하고 음식점을 하더라도 창업을 한데 요리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식이라고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멘토와 뭔가 여러분들의 스승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스승이 되도록 이 명승부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연 명승부사님의 비법을 가져가실 오늘의 주인공 다섯 분 누가 되실까요? 떨립니다. 과연 오늘의 당첨자는? 네, 지금 다섯 분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이기 때문에 번호 확인 꼭 해주시고요. 지금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그리고 성함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험난한 주식시장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종목상담 119가 7시에 진행이 되는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일은 1시간 이르게 종목상담 119가 시작됩니다. 내일 6시 방송은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금요일에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 1시간 빠른 6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들 안녕!